저도 사실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는데 현장에서 저는 이 영화가 이 인물들이 캐릭터들이 감정이 너무 어려웠어요. 그 전사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도 되지 않고 우리끼리 정해놓은 어떤 그런 거 가지고 그런 전사를 가지고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표현을 해야만 했는데 관객들이 이해할까 우리의 약간 부정적인 소재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장르는 코미디이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좀 커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. 너무 어렵고 그런 조절하고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말투 하나하나 다 정해놓고 가질 못했던 것 같아요. 현장에서 들어보고 보고 느끼고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를 결정을 했어야 했고 사실 제 디렉션이 어려웠다라는 거는 제가 조금 현장에서 헤맸다라는 얘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. 그게 아니라 제가 설명드릴게요. 디렉션이 어려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.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일반적인 이렇게 감정상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야 될 때 그것들은 감독님만이 가지는 그 감독님 영화의 색깔인 것 같아요. 그런 지점들이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지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중간에 그런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말씀은 굉장히 명료하고 쉽게 하시는데 표현하기는 조금 이렇게 힘들었던 지점들이 있는 거죠. 그런 지점입니다. 뭐 감독님 능력이 모자란 건 절대 아니고요. 그죠 아니야? 네, 그런 거 아닙니다. 네, 그렇게 네, 그런 거 아니고요. 저의 부족입니다. 네. 감독님 땀을 많이 흘리시는데 네, 혹시 뭐